근데 진짜 시작은 1이라는 숫자 시작인데 50, 0으로 떨어지는 나이에는 이게 무엇인가 전환점이 있기는 해요. 그거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맞물려 들어갑니다. 그래서 우리가 3제는 안 하더라도 9수는 풀고 가라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. 흔히들 사람들이 말하는 게 좀 되게 위험한 게 뭐 9수? 아, 네. 3제 뭐 네. 맞아요. 이제 우리 그 동짓달 음력 11월이 되면 우리가 이상하게 맞물려 가는 게 새해에 1월달 달력이 되면은 그게 음력 11월이 돼요. 근데 이 모든 게 안 좋은 운수나 안 좋은 애군이나 살 같은 거를 풀고 갈 수 있는 좋은 달이 동짓달입니다. 그래서 이 9수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고 3제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3제를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12절기로 끊잖아요. 네. 그래서 신에서 9년 동안은 네가 태어난 사주팔자대로 네가 노력한 대로 네 운명대로 한번 마음껏 살아봐라 하면서 그래도 9년은 이렇게 내버려 두세요. 근데 그 12개니까 12-9 하면은 이 3년이 남잖아. 그 3년 9년이 지난 그 다음에 3년은 신에서 관여하십니다. 얘가 9년 동안 잘 살았으면은 잘 살았구나 하고 복을 내려주시는 복삼제. 또 잘못 살았어. 봐도 넌 너무했어. 그럴 때는 악삼제가 들어오는 거야. 뭘 해도 안 돼. 날 도와주던 사람도 등 돌려. 그게 악삼제야. 그거 만드는 거야. 일단은 처음에 말한 것처럼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신에서 이렇게 복을 주고 야단을 치고 이러는 3년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몰랐으니까 잘못했습니다. 인사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삼재풀이 꼭 하세요, 여러분. 그리고 또 삼재랑 또 말고 또 사람들이 되게 좀 두려워하고 좀 무서워하는 게 9수. 9수 같은 경우는 9이라는 숫자가 사실 이 신에서 숫자로 보면은 제일 큰 숫자예요. 그래서 우리는 0에서부터 시작합니다. 0이라 하면은 이게 우리가 왜 태극, 무극, 삼태극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. 황극으로 나가는데 이 0이라는 숫자는 무극이에요. 그러면 내가 지금 9수에 떨어졌어. 29이야, 39이야, 49이야. 그러면 다음 해는 다시 0이 되는 숫자잖아요. 그 0이 되는 숫자는 뭐예요? 새로운 출발, 새로운 시작. 뭔가 새로운 바뀜이 있기 전에 충만한 숫자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9수에서 내가 넘어지고 다치고 하는 그런 운이 들어와요. 왜? 나에게 무엇인가 이렇게 대운이 아까 대운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대운에서 좋은 기운이 들어오잖아. 그럼 그 전에 무슨 일이 생겨요? 시험이 들어오고 안 좋은 게 들어오잖아 먼저. 예, 그게 바로 9수예요. 그거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맞물려 들어갑니다. 그래서 우리가 3제는 안 하더라도 9수는 풀고 가라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. 아, 예. 9수가 더 위험한 거예요 지금? 예, 제가 볼 때는 9수는 잘 풀고 넘어가면은 새로운 기운을 10년 동안 받을 수가 있잖아. 그래서 9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풀고 가라고 아마 많은 제자님들이 그렇게 말을 할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다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시험 잘 넘어가서 새로운 기운 잘 받아라 이거예요. 예.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. 9수랑 3제가 같이 들어오는 경우. 그렇죠. 그거는 악삼제로 물리는 거지. 그건 어떻게 해요? 그게 안 좋게 받으시면 저 어떡하라고요? 그래서 그런 거는 지혜롭게 이 무속 계열을 믿으시는 분들은 9수와 3제가 맞물려 있을 때는 이렇게 해서 해결책이 있으니까 꼭 상담 오셔서 잘 해결책 찾으시고 뭐 해결책을 찾는다 해서 다 구슬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미리부터 겁먹지 마시고 항상 상담하는 데서는 마음 열고 상담 언제든지 환영하니까 제가 아니더라도 꼭 상담 받고 그렇게 가세요. 네. 정말 유용하니까. 네. 알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